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대로 알게 되어 기쁩니다. 스승님 대운이 있어야 무심히 작동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대운을 굳건히 세워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표님과 세계적인 인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스승님의 귀한 가르침 받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원을 국군이 세워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피님과 우리 세계적인 인물, 즉,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대원으로 살지 않고 소원으로 살 때는 이게 내 가족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집착, 애착, 이런 수준으로 가족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 대원이 되면, 생각이 전혀 차원이 달라져요. 예, 이때는 천하, 조상, 내 조상, 이렇게 바뀌고, 천하, 부모, 내 부모, 이렇게. 천하, 형제, 내 형제, 이렇게. 천하, 자손, 네, 자손. 네, 요렇게.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자고. 대원으로 내 가족을 대할 때. 대원으로 가족을 대할 때 하고, 소원으로 가족을 대할 때. 소원으로 가족을 대할 때.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딱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지구는, 네, 본인의 노력과 주의 도움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인, 이거는 연, 이거는 과보의 법칙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자, 보시오. 여러분들이 소원으로 내 가족만 챙기면 본인이 노력을, 내 가족 챙기는 노력을 하는데 주위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주위에. 네. 내 가족만 도와줘요. 내가 내 가족만 챙겼으니까. 도와주는 분도 내 가족만 도와줘요. 근데 내 가족도 잘안 도와줘요. 왜? 도와줄 형편이 아니가 오히려 도움 받고 있는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위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적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잘 될까요? 결과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게 천하 조상 내 조상, 천하 부모 내 부모, 천하 형제 내 형, 천하 자손 내 자손 이렇게 이거 뭐 전체를 내가 생각한다. 이게 본인이 전체를 생각하니까. 주위에서는 얼마나 도움을 받을까요? 전체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체의 도움을. 요렇게 되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자신의 가족들이 잘 된다가 아니에요. 훨씬 잘 된다. 예. 훨씬 잘 된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사리불 존자가 자기 어머니 홀로 계시니 어머니에게 효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다가 부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한 거야. 너 혼자서 너의 부모를 챙기러 가는 마음으로 사는 거 하고 너가 천하 부모, 천하 형제, 천하 자손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천하가
너희 부모를 오히려 돌보지 않겠는가? 그걸 딱 깨닫고, 예, 자기가 오히려 스승님, 즉 세존의 가르침 전하는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유명하게 인도에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통 엄마인 줄 알았더만, 아유, 살물 전자 어머니세요 하고 부친 게 하나 더 갖다 주고 옆집에서 막 신경 쓰는 거야. 왜? 그 유명한 아들이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이웃이 훨씬 더 부모를 잘 돌보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노력할 때 주위가 얼마나 돕느냐가 결정적인데 내가 천하 부모를 돌보고 있으니 내 부모는 천하가 돌봐주니 훨씬 더 잘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원이 국군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우리 가족, 특히 세계적인 인물인 내표님이 훨씬 잘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시고, 그럼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원이 국군하면 할수록 실천은 똑같았던 한결같아. 한결같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대원이 국군한 사람은 한결같이 실천을 하는데 여기 한결같이 하는 게 여기 쉽지가 않다는 거지. 예, 네. 뭐냐면 한결같으려면 여러분은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 예를 들면 내표님께서 뭘 근데 자주 가서 그런 거 하고 있냐 이렇게 하더라도 덕부입니다. 이 꼬리 올리고 다 당신이 배려해 줘서 제가 다녀오셨지요. 한결같이 아들이 또 무슨 소리 하더라도 한결같이 우리 세계적인 인물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꼬리 올리고 한결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뭐요? 내 가족이란 개념이 아니다 말이야. 나와 인연된 가족이다. 그냥 내 자가 아니에요. 나와 인연된. 나와 인연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어? 이제는 나와 인연된 분이니까 한 발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나서 보통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해야 돼. 내 자가 붙으면 아들아!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아들아 하면 안 되죠. 대원이니까. 세계적인 인물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이웃집에 자녀를 볼 때도 이웃집 자녀도 세계적인 인물 다녀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를 한결같이 한다. 이게 이제 대원의 국군에 하다. 대원이 국군 아는 사람은 대원은 마음에 있는데 할 때는 보면 또 아들아!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말은 대원인데 행동은 소원이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죠. 똑같이 이걸 한다. 실천을 뭘 하냐면 존댓말과 존중을 한다면 요걸 실천한다. 쉽게 말하면 이웃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딱 하면 딱 맞아. 이웃집 부인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거리를 두가지고 함부로 안 해. 요게 뭐야? 대원이 국군에서 집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분이다. 요렇게 아시면 돼. 이렇게 일러주면 쉽죠? 옆집 아들이고 옆집 남편이다 생각하고 딱 그리를 두고 대하는 덕부입니다 하고 이게 대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이게 대원인데 대원 사랑이 나와야 된다. 대원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대원 사랑 모르시구나. 무심 사랑이다. 한결같이 한결같이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실천에 옮기는 이걸 대원 사랑 무심 사랑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뭐 어떤 분별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랑을 표현하니 어때요?
만사가 형통이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만사가 형통이 되는 삶이 대원사랑 무심사랑이다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면서 만사가 형통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원이 굳건할수록 만사가 형통이 되는 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되겠죠? 그것도 한결같이. 예, 그래서 이분은 이름이 항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